부산 수비가 잡아서 건너냅니다. 볼 살아있는데 울산 시민이 다시 한번 주도권을 가져갑니다. 왼쪽으로 자 긴 패스 연결됩니다. 연결됩니다. 슈팅! 골! 울산 시민! 홈팀이 득점을 가져갑니다. 김은옥 선수의 득점으로 보이는데요. 오히려 K3리그 소속의 울산 시민 축구단이 선제골을 전반전 23분에 가져가게 됩니다. 대단합니다. 김은옥. 자 뒤쪽에서의 한방의 패스 유원종이 보내줬고 자 수비진이 약간의 집중력을 잃었나요? 완전하게 김은옥 선수에게 공간이 열리게 되면서 소화하고 있습니다. 박스 안까지 투입이 됩니다. 김은옥, 김은옥, 김은옥 이겨내면서 아직 공 죽지 않았습니다. 크로스 시도 들어갑니다! 이연경! 쐐기골에 몰아넣습니다. 울산 시민 2대0 82분에 터진 득점. FA컵 4라운드 전북을 만나러 갈 수 있어 보입니다. 여기서 또 선제골의 주인공이었던 김은옥 선수가 끝까지 공을 뺏기지 않았습니다. 그 이후 크로스 이연경의 발리. 이연경 쐐기골을 집어넣었습니다. 82분에 터진 골. 이 골은 양팀 모두에게